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오늘 엔드게임 피규어 만나볼 거는요. 아이언맨 마크 85가 보이시죠? 85는 지난번에 제가 리뷰를 했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위에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85가 사용하는 나노웨폰이 커스텀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불가사리 파츠라고 하죠.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나노 블레이드 두 쪽 들어있고요. 양손에 다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나노 건틀렛을 낀 손이 있어요. 핑거 스냅 하는 손, 편손, 주먹손, 그 다음에 교체용 파츠 있고요. 나노 쉴드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잘 나왔네요. 크고. 이게 뭐냐면 마크 52 뉴욕 전투 때 등에서 나오는 리펄서 여러 개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하는 파츠인데 이건 타카라토니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건 무용지물이네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등에 껴줘야겠죠? 등에 껴주려면 요 파츠를 여기에 있는 파츠를 빼고 얘를 끼워줘야 됩니다.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거 잘 놔뒀다가 다시 껴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얘를 일단 자세히 먼저 살펴보자면 아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타카라토니가 아주 고퀄로 잘 뽑아주기로 유명한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에 클리어 파츠도 써가지고 너무 멋진데 뒤에가 뭐 뚫려 있거나 뭔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뒤에 보시면 짜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손을 못 대게 만들어놨어. 아 진짜 여기 뭐냐 LED라도 좀 달아줘서 반짝반짝 할 수 있게끔 해주 참 좋을텐데 아 이거 불가능하겠네요. 하나 더 써가지고 뭐 뽀개가지고 해야될텐데 그거까지는 제가 좀 하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도색이라던가 패널라인 몰드 조형 끝내줍니다. 기존 제품처럼 너무 잘해줬어요. 여기 클리어 파츠 쓴게 진짜 신의 한수. 골드와 레드 메탈릭 레드도 굉장히 고급진 색깔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등에 한번 껴볼게요.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돌기가 있어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끼워주면 짜잔. 아 이게 딱 들어맞는 네. 야 너무 멋지네요 진짜. 그 중요한 게 뭐 유격이 심하게 생기거나 뭔가 불안하게 껴지거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잘 껴져 있습니다. 고정성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 멋있다. 이래야 엔드게임 아이언맨이죠. 아 이거 토르랑 협공하는 거 아주 멋있잖아요. 근데 토르가 아직 안 왔네. 아 이게 언제 오지? 출발했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아이언맨 등에 파츠를 끼고 요런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제가 자주 잡는 포징이긴 한데 야 등에 이거 파츠 하나 달았다고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네요. 네, 영화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상당히 역동적인 느낌을 훨씬 더 극대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파츠입니다. 예, 나노웨폰 멋져요. 상술로 쓰기도 너무 좋고 네, 아주 멋있게 잘 포징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85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토르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자 토르가 전기 충전해주고 리펄설을 발사하는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펙트 파츠가 저 위에도 좀 있으면 참 좋겠지만 네, 아쉽게도 없어가지고 뭐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일단 손에 리펄서 발사하는 이펙트를 사용해서 요런 포징을 잡아봤습니다. 뭐 영화 한 장면 이렇게 연출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다른 캐릭터까지 함께 연출한다면 기가 막힌 그런 씬이 나오겠죠. 또 다른 파츠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85 나노 쉴드를 한번 쥐어줬습니다. 하, 기가 막히네요. 아니 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투명도가 이제 완전 투명이 아니라 반투명이라서 영화의 그 장면 그대로 재현이 가능합니다. 언마스크가 아니라 오픈마스크인데 요건 마펙스 아이언맨 마크 45에 있었던 헤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핀이 없어가지고 블루텍으로 고정해줬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비율이 비슷하다 보니까 요런 설정 그대로 해줄 수 있는 거 아주 너무 좋습니다. 아주 멋져요. 아이언맨 마크 85 나노 블레이드를 지었습니다. 타운옵스도 찬조 출연했는데요. 이런 설정이 또 가능합니다. 아 너무 멋지죠? 이 스탠드는 제가 예전에 스탠드 리뷰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스탠드 중에 하나인데요. 아 상당히 멋지네요. 야 이거 진짜 이 맛에 취미생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해놓고 내가 만족해서 내가 좋아하는 근데 보는 사람도 즐겁고 영화 한 장면 같아가지고 뽐뿌 다시 오고 빠졌던 뽕이 다시 올라옵니다. 네 좋아요. 아 이 커스텀 제품들은 정말 거를 수가 없네요. 네 너무 멋집니다.
네, 이제 손파츠를 껴볼 건데요. 나노 건틀릿인데 장갑밖에 없어요. 뒤에 있는 팔 파츠는 보니까 원래 있는 파츠랑 동일한 파츠예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여유롭게 하나 더 넣어준 것 같고요. 손파츠만 나노 건틀릿입니다. 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야, 도색도 그렇고 손 조형도 그렇고 너무 잘해줬어요. 스냅핑거 하는 거죠. 다만 너무 깔끔하게 돼 있다는 게 흠이라면 흠일 수 있죠. 클리어 파츠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이 손파츠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85 토니 스타크 나노 건틀렛을 껴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좀 연출했는데요. 건틀렛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아 근데 모양은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핑거 스냅하는 거. 요 장면이 연출은 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네요. 너무 잘 만들긴 했지만 깨끗한 거 그거 문제고 헤드가 제가 이제 85 헤드가 없고 요거 플래시백이 마크 4 헤드로 만들었던 건데 요걸 한번 사용했습니다. 그 금손님 헤드가 있는데 그 껴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요걸 한번 껴서 이렇게 포징을 해봤는데 아유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요걸로 제대로 된 거 하나 누가 뽑아주면 참 좋겠는데 아 노타 스튜디오 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요 정도 포징 요 정도 느낌 마지막 장면 연출이 가능한 커스텀 제품입니다. 아주 좋네요. 네, 오늘은 아이언맨 마크 85 타카라토니 커스텀 제품을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나노 웨폰인데요. 마크 50에 사용되는 게 있고 마크 85에 사용되는 게 있는데 마크 85에 사용되는 나노 웨폰을 커스텀 제품으로 리뷰해봤습니다. 그냥 영화의 그 모습이 바로 그냥 떠오르게 해줘서 너무나 좋고요. 제품 자체의 퀄리티도 너무 좋고 조형이면 조형, 도색 아우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나 저 방패가 저렇게 크고 아름다울 줄은 몰랐네요. 네. 그 파츠를 끼울 때 잘 안 맞는다거나 너무 헐렁하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거는 그런 문제는 없이 장착이 됩니다. 뭐 일단 퀄리티 자체가 좋으니까 그냥 껴놓으면 그냥 아우 그냥 너무 좋아요. 기존 제품 같아요. 이 제품 정말 강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지금은 장터에서 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있으면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